네, 이데일리 TV입니다. S-OIL, 대한제강, 흥아해운, 부산가스, GS건설, 중앙에너비스, CS윈드 올라왔네요. 한국경제TV는 웹젠, 에코프로비엠, 와이즈플러스, S-OIL, SK가스, 삼성STI, 오스템 임플란트, 셀트리온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매일경제TV입니다. 이스트소프트, 서울옵션, MFM코리아, 그리고 SK가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GS건설, 아모센스, SK이노베이션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MTN에는 흥아해운, 아모센스, 코미코,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삼성 엔지니어링, 하나 마이크론, 금호석유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는 S-OIL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OIL 같은 경우 이제 오늘도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강한데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유 공장에서 만드는 것들이 다양한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휘발유 경유 같은 거잖아요. 그게 운송수단에 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동을 해야만이 수요가 늘어나는데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동 수요가 좀 늘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제 마진이라고 그러죠. 휘발유나, 그러니까 원유를 정제해가지고 휘발유나 경유로 만드는데 그 마진이죠. 그 마진이 최근에 굉장히 고공행진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3분기에 정유회사들 실적은 당연히 좀 개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또 오늘 새벽에 끝나 이제 미국 증시에서 보시면 그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예. 천연가스랑 지금 유가도 같이 덩달아 급등을 했는데 결국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정유회사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또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게 결국 나중에 유가가 올라가면은 이 정유사들이 재고를 쌓게 되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또 이 재고 자산 평가 이익을 얻기 때문에 상당히 또 수익에 좀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항공유도 수요를 우리가 무시 못하는 게 결국 언젠가는 우리가 또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는데 그 시점이 이제 점점 다가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항공유 쪽으로도 수요가 늘면서 상당히 좋은 어떤 마진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주가가 사실 소외받았어요. 정유주는. 그래서 지금 S-OIL 비롯해서 뭐 대표적인 뭐 GS라든가 사실 이노베이션은 정유주인데 그냥 2차 전지로 그냥 다들 보고 있어서 좀 수혜는 못 받고 있지만 어쨌든 이노베이션 주가에도 괜찮을 수 있고, 또 현대중공업 지주가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현대중공업 이름 때문에 조선회사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현대중공업 지주의 매출의 많은 한 80%가요. 그 현대 오일뱅크에서 나와요. 정유회사로 보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현대 중공업 지주까지 좀 좋은 그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유주들 흐름 좋은 가운데 S-OIL 같은 경우는 3분기 호실적 전망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2분기 때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오늘장에서 강보합권입니다. 10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관의 순매수세도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S-OIL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사실 그 오늘 삼성 SDI도 빠지지만 SK이노베이션 그 어떻게 보면 물적 분할이 주주총회를 통과를 했잖아요. 근데 예상은 했죠. 사실 뭐 통과될 예. 거라고.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8% 갖고 있는데 반대표를 던진다고 해도 뭐 그걸 바꿀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 왜냐하면 SK 지주회사 SK가 3분의 1을 갖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거의 통과는 유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짜증날 수밖에 없는 게 물적 분할 꼭 해야 되나. 왜냐하면 그쵸. 이제 뭐 LG화학 쇼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배당을 좀 주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관 변경도 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SK 이노베이션 배터리가 상장하면 그 회사 주식을 이제 SK 이노베이션 주주한테 배당으로 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되겠는데, 근데 어차피 지금 상장까지 시간이 뭐 이제 분할을 하고 나서 10월 달에 뭐 12월, 1월에 하는 게 아니라 최소 1년 이상 걸려요, 사실. 분할, 이 신규 상장까지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노베이션이 그 SK 이제 배터리라는 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배터리만 투자를 이제 앞으로 해야 되겠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투자를 하려면. 근데 시간이 아직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SK 이노베이션이 그 2차 전지만을 좀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당연히 이노베이션에 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100%를 갖고 있어요. 이노베이션이 예. 배터리에서 100% 단 한 주도 그 누구도 투자할 방법이 없어요,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SK 이노베이션 주가에는 저는 배터리의 어떤 증설이나
수주가 반영이 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LG화학이 60만 원에서 100만 원 넘게 갔잖아요.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빠지고 있지만 지금 뭐 스트레스 주주분들은 많이 받으시겠지만 이미 알려진 악재고 이게 처음 나왔던 게 7월 1일이잖아요. 그때 29만 원부터 시작해서 저번에 22만 5천 원까지 한번 또 빠졌던 예. 흐름이 있으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조금 인내심을 좀 발휘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SK 이노베이션 이번 물적 분할이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기도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반대한다는 의사를 좀 밝히기도 맞습니다. 했다는데 그래도 나름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또 안건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렇게 걱정할 정도의 이슈는 아니다라고 조금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네요. 오늘장에서 3%, 거의 4% 가까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23만 8,500원이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비슷한 의견을 주시나요? 그러니까 SDI는 이제 그 어제 기사가 하나 나왔잖아요. 어제 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좀 기사 이게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줄 만한 뉴스예요. 그러니까 100% 팩트인지 좀 체크하고 기사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이게 삼성 SDI에서 바로 반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무근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그런 뉴스들은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배터리 투자할 때 제일 리스크가 분할이에요. 근데 SDI는 분할을 안 한다고 해서 올라갔어요, 그동안. 맞습니다. 다른 기업들 빠질 때. 예. 근데 SDI 너마저 이렇게 만약 분할하면 진짜 이건 완전 멘붕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단은 다행히 회사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뭐 믿어봐야죠, 어쨌든. 그래서 SDI가 그것 때문에 오늘 빠지는 거라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요새 특징이요. 뭔가 조그만 건수가 생기면 공매도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대부분 그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좀 며칠 정도 주가는 좀 부진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보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락 이슈를 좀 찾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들 정도인데 삼성 SDI는 또 오늘 5%까지도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분기 실적에 대한 좀 전망이 나와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네, 하나마이크론인데 이거는 뭐 저도 이게 확실하진 않지만 예. 어제 저도 갑자기 이 기업이 최근에 급등했다 빠지길래 한번 알아봤는데 루머가 좀 돌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국내 대표 반도체 회사에 뭐 이런 수주를 좀 기대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될 줄 알았는데 뭐 안 된 건 아니고 좀 지연되지 않을까. 약간 뭐 다음 달에 하기로 한 게 뭐 예를 들면은 예. 한두 달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루머가 좀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 어제 지수 올랐잖아요. 오르는 날 주가가 갑자기 15% 폭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빠질 리는 없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루머, 좀 안 좋은 루머가 돌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당연히 아직은 확인은 안 됩니다.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또 비밀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아직 없는 것 같고, 반도체,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더 민감하게 반응했냐면, 예. 14,000원부터 21,000원까지 한 3주 만에 주가가 올라 버렸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그러니까 다른 반도체 장비나 소재는 다 빠졌거든요, 대부분. 이 기업은 이제 그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불확실해졌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반응을 했다. 오늘은 이제 다행히 좀 안 빠지긴 하는데 이 기업 펀더멘탈 되게 좋고 또 하나 마이크론이 하는 게 그 패키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후공정 업체죠. 반도체를 마지막에 조립하고 검사하는. 근데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자꾸 외주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비메모리로 갈수록 더욱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카카오도 마찬가지였지만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조그만 뭔가 안 좋은 이벤트 뭐 뉴스가 나오면요. 요새 유행입니다. 그냥 부러져 버려요. 그날 한 최소 10에서 15%.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분간 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형성될지 지금 모르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게 다시 붙으면 주가는 또 복원되겠죠. 그래서 수주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여부가 좀 주가를 좌지우지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제 말씀하신 대로 약간 확인되지 않은 루머로 인해 15%까지도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장에서는 다시 또 반등하면서 1%, 2%대까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이고 또 반도체 쪽에서 여러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23일 날 또 올해만 세 번째죠. 백악관에서 반도체 긴급회의를 또 다시 소집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슈를 같이 체크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